네, 안녕하세요. 2019봄 카오스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 드려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연세대 물리학과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 인터뷰가 나오니까 차마 저는 듣기가 참 어려웠는데. 제가 이번 카오스 강연에서 이제 다섯 강연을 맡았는데, 오늘이 벌써 5강째 그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좀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이렇게 집중해서 어려운 강연도 끝까지 참고 주시고 하셔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강연이 끝나고 이 과학 외전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재단에서 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대부분 평택, 그리고 동두천, 남양주, 그리고 대전, 과 같이 이게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왕복으로 네다섯 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료하신 분 중에서는 심지어 이 제주에서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전라도 광주라든지 어쨌든 먼 지역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강을 다 참석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단에서는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오신 세 분을 뽑아서 그 열정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특별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자 소개에 앞서 오늘도 우리 카오스 강연의 특징인 2부 패널 토의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박성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토의 주제는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블랙홀, 촉근 이론, 그리고 입자 물리학입니다. 오늘 패널 토의 리허설 때 제가 보니까 아주 심도 깊은 내용을 다양하게 나눌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과학원의 이필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온라인 브런치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거기에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아이디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평균율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던데 혹시 그 아이디의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아이디의 의미는 뭐 대단한 거는 없는데요. 이 평균 이제 브런치에 제가 글을 쓰게 된 거는 지난 20년 사이에 여기저기서 일반 강연 혹은 기고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했던 일반인들을 위한 것들을 거기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필진 이렇게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올려놓으면은 너무 빤히 보일 것 같아서 좀 숨느라고 이름을 찾다가 좀 오랫동안 제가 고전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특히 바하를 너무 좋아해서 바하의 평균율에서 그 언뜻 생각이 나서 그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청중분들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평균율 관련 음반이 있을까요? 네, 뭐 고전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율 하면은 아무래도 글렌 굴드 것이 요즘은 가장 대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1980년대 초에 50에 아주 젊은 나이로 타계하신 천재죠. 그래서 저도 한 30년간 글렌 굴드의 평균율을 듣다가 사실은 최근에 임현정이라는 지금 파리에 있는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임현정을 찾아보시면은 그 웰템퍼드 클라비의 연주가 있는데 굉장히 희한한 연주예요. 혹시 좋아하시면 한번 들어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 가끔 클래식 덕후라는 별명도 들으신다는 우리 필진 교수님 물리학 강연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하여 블랙홀 전쟁에서 우주의 시작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블랙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주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한 시간짜리 강의에서 좀 무리수를 제가 많이 두은 셈인데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신 과도하게 친절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미리 좀 일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그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빛의 속도, 광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측정 단위에서의 광속은 1초에 299,792km 하고도 458m를 더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광속이 어떤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광원을 보더라도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초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터의 단위를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속이라는 게 현대 물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이 미터의 단위를 그렇게 정의했다는 데서부터 일단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광속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려고 19세기 말에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하다가 그 결실로 나온 것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결과물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이 광속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고, 예를 들어서 이 광속이 나온 전자기파가 정확히 이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중력을 사실은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력 이론은 그 당시에 뉴턴의 만유인력이었는데, 만유인력은 이런 게 없어요. 내 별이 중력을 주는 내 별이 순간이동을 해서 딴 데로 가면은 멀리 있는 다른 별도 그 순간이동에서 갔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알아채야 됩니다. 전달 속도라는 게 없어요. 무한대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전자기 이론이 맞다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을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거는 중력을 나타내는 소위 시공간의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왼쪽에 수학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와 같은 물질인데, 지구, 태양 이런 천체들일 텐데 그 내용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기하학적인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19세기에 있었던 걸출한 수학자인 리만이 만들어낸 체계이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동료 수학자한테, 자기 친구한테서 여기에 대한 거를 10년가량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그 기저에 있는 수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인지 일설에 의하면 이 방정식을 데이비드 힐버트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는 설이 사실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방정식에 보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C의 4승이라는 게 있는데 이 C가 정확히 이 C고, 즉 광속이라는 것을 이론 안에 100% 녹아 넣은 그런 중력 이론이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이론에 따르면은 중력도 광속의 속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중력에도 파동이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마치 전자기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이 전자기파이고 그 전자기파의 속도가 이 C이듯이, 그리고 전자기 방정식 안에 이 광속이 들어있듯이 중력도 광속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중력파를 실제 자연에서 관측을 하려고 무수한 노력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이 방정식을 2015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거의 정확히 100년 만에 지난 2015년 9월 14일 오전에 미국에 있는 LIGO라는 두 개의 그 관측 장치에서 동시에 이 중력파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파는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은
10억 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리고 각각이 태양 질량의 몇십 배가 되는 블랙홀이라는 천체가 서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듯이. 근데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합니다. 근데 공전을 하면은 중력파가 여기에서 나오고 중력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블랙홀들은 에너지들을 천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은 서로가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의 블랙홀로 뭉쳐지게 되죠. 그 마지막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었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지금 알려져 있기로 한 10개 정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측정이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측정이 있기를 기대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대론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상대론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랙홀 그리고 우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우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네 개의 강연에서 아마도 못 들으셨을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주 얘기인데 블랙홀이 갑자기 들어오지?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블랙홀은 지금 뭐 천체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우주의 시작 때 만들어졌다고 보통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묶어주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상대론적 지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인 경우에는 우주의 지평이라고 말을 하고 블랙홀인 경우에 그거를 사건의 지평이라고 말을 해요.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지평이라는 것이 블랙홀의 정의에 가까워요. 그 얘기를 하고 공통분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통분모로부터 어떻게 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블랙홀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지난 4주 동안 들었을 우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분포가 되었고 이런 얘기들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제가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욕심이 과하지 않다면 빛의 곡갈이라는 거를 제가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해요. 나머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요 컨셉 딱 하나, 요 개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키면 어딘가 이렇게 상이 맺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실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라고 하면 아마 초록색 선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근데 이걸 말고 이걸 제가 굉장히 빠른 순간 0.1초 껐다 켰다고 해봐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빛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데 그럼 빠르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는 물론 어떤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화살표를 그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는 그러니까 원근법까지 사용을 하면 3차원을 2차원에 투영을 해서 그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요. 좌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아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할게요. 공간을 하나 포기를 하고 대신 시간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공간과 시간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공간은 센티미터로 우리가 재고 시간은 초로 재잖아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속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누가 봐도 변하지 않아요. 광속은 미터 퍼 세컨드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가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남나요? 길이가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축을 시간 축으로 사용을 하되, 이것도 제가 미터 같은 걸로 길이로 나타내야 되니까 광속을 곱한 놈을 위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하자고 했던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X축 방향으로 0.1초 동안 켰어요. 그럼 이 빛은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겠죠. 빛 무더기가. 그러면은 1초 후에는 1광초 떨어진 데 가 있을 것이고 2초 후에는 2광초 떨어진 데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무더기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점으로 다 그리면 직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직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는 거를 저희가 시공간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포함한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X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Y방향 할 수도 있고 위쪽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온갖 방향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로부터 생기는 이 직선이 무한히 많을 거예요. 그럼 얘들을 다 모으면 어떤 모양이 대략 그려지냐 하면 이런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이제 수많은 직선을 생략했다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뿔 같은 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를 제가 빛의 곡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빛의 곡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빛은 빛과처럼 광속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은 이 곡갈 면을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미래로 갈 때. 그러나 제가 공을 던졌어요. 축구공을 찼어요. 걔는 광속으로 날아가지 않겠죠. 호날두가 차도 광속은 안 날아갈 거예요. 광속보다 훨씬 느리게 갈 거기 때문에 시간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지 공간 방향으로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빛은 이 면을 따라가고 빛 이외의 모든 거는 이 원뿔 안, 이 곡갈 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원뿔 바깥으로 무언가 나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광속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뿔을 그리는 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곡갈을 그리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신호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이냐, 이 시공간에서 내 미래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 빛의 곡갈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이 순간 도착하는 빛들도 광속을 타고 왔기 때문에 걔들도 광속 곱하기 시간만큼 거리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을 들여보다 봐도 이런 빛의 곡갈이 거꾸로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점에서 나한테 온 빛은 요 줄을 따라서 올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곡갈, 과거에서 오는 빛의 곡갈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도식화한 겁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태양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빛으로 빛의 속도로 가면 한 500초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1억 5천만 킬로미터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태양은 500초 전에 있던 태양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을 보는 게 아니고 토성은 거리가 한 10배쯤 된답니다. 안드로메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따라서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우리가 밤하늘에서 혹시 볼 수 있다면 요즘은 전혀 서울에서는 안 보이지만 250만 년 이전의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가장 멀리 있는 천체 중에 하나가 소위 감마레이 버스트라는 놈인데 이놈들은 우리가 보통 한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얘기는 100억 광년 전, 100억 년 전에 있던 그 천체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거를 그냥 도식화하고 그 도식화한 거를 빛의 곡갈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림 하나 그리는 것이 굉장히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이제 이미 앞 강의에서 여러 번 들으신 이야기일 건데, 만일에 우리 우주가 나이가 무한하지 않고 생긴 지가 유한한 시간 전에 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38억 년쯤 됐다라고, 이것이 지금의 코스몰로지 우주론의 정설인데, 그렇다면 이 비세곡갈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에 최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138억 광년까지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 하면 138억 광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우리가 만들면 단순히 138억 광년 거리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138억 년 전에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뭐냐 하면 우주가 거의 생겼을 그 무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실제 과학자들이 위성을 띄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코비라는 위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WMAP이라는 위성이 올라가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38억 광년 너머에서 오는 빛들을 방향별로 다 찍어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하를 기준으로, 은하 평면을 기준으로 북극, 남극, 영도에서 360도까지를 그려가지고 이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위치마다. 이거를 primordial density perturbation 혹은 우주 밀도 섭동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온도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밀도도 다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다른 그거를 시작을 해서 수치 모사를 하면은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보고 있는 은하의 분포가 그대로 완벽하게 재생산이 돼요. 이 그림은 아마 앞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38억 년 동안에 이 우주가 그 진화를 하면서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 초기 조건이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라는 이야기죠. 자,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도대체 이 복잡한 초기 조건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왜 만들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이 얘기 아직 안 했죠? 맨 끝에 여기에 가고 싶어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아까 제가 한 거짓말을 하나 자백을 해야 돼요. 무슨 거짓말을 자백을 해야 되냐 하면 제가 비세곡갈, 과거에서 오는 비세곡갈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 45도 각도로 생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만 유효하냐 하면 중력이 전혀 없는 완전히 평평한 천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공간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중력은 시공간을 사정없이 휘어버려요. 그 얘기는 타임,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요 축의 방향도 뒤틀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더 이상 맞지를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서 4년 후에 에딩턴, 서 에딩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실은 데이터가 잘 보이진 않아요, 이 계기 일식 때 빛이 휘는 현상을 처음으로 봄으로써 이거를 확인을 했다 하고 뭐 뉴욕타임즈에 나고 그 당시에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력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휘어진다는 얘기고 그거는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결정적으로 시간의 방향이 공간과 막 뒤엉키면서 더 이상 위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빛의 곡갈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론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갈 거기 때문에 이 우주론에서 가장 간단한 모델을 하나 그려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허블이라는 양반이 한 90년쯤 전에 뭐를 발견을 했냐면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멀리 있는 갤럭시들을 보면은 얘들이 우리한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발견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 속도가, 제가 여기 DLDT라고 썼는데 그 속도가 어떤 상수, 허블 상수라고 이제는 알려져 있는 그 상수 곱하기 거리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요즘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모델의 기초를 하는 것인데, 특히 실제 우리 우주에서는 요 H라는 값이 사실은 상수는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는 숫자인데 그게 아주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불과한데, 그냥 수학적으로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고 그냥 H가 정말로 상수였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우주였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까 제가 빛의 곡가를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빛의 곡가를 들어왔죠. 그 빛의 곡가를 휘기 시작을 해요. 왜 휘냐? 시간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뭐 여기서 수학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아까는 마치 제가 45도 각도로 한없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시공간에서는, 이런 우주에서는 퍼져나가는 듯 하다가 어느 이상 퍼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저한테 시그널이 올 수 있지만 요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저한테 시그널이 오질 못해요. 특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빛이 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설득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설득이 가능하냐면, 잘못된 설득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쉬운 설득이에요. 요 자리, 요 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C를 H라는 숫자 상수로 나눈 거리예요. 그럼 요 거리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게 뭐, 요 거리에 있는 무언가가 나로부터 멀어져가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L을 C 나누기 H라고 집어넣으면 소거하면 뭐가 남아요? C가 남죠. 그럼 요 거리에 있는 은하이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빛의 속도로 멀어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심지어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이 얘기하고 나면 특수상대론 배운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사실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설명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이냐 하면 이 뒤쪽에 더 멀리 있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빛의 곡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시그널은 절대로 저한테 올 수가 없어요. 즉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에서 어느 바다를 보면 어느 이상은 못 보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평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 바깥에 있는 거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볼 수가 없다는 게 주장이에요. 최소한 이렇게 움직이는 은하의 우주에서는, 이렇게 팽창하는, 이걸 이제 등가속 팽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망원경을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만들어놔도 딱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오는 빛은 저한테 오질 않으니까 안 오는 빛을 관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등가속이 조금 느리게 일어나면, 즉 H가 좀 작으면 볼 수 있는 거리가 커져요. 왜냐하면 반비례하니까. 등가속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 즉 H가 굉장히 크면 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요.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풀면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 경계면, 제가 볼 수 있는 경계면을 우주의 지평이라고 할게요. 수평선하고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론적인 지평이고 우주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어느 거리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우주는 사실은 등가속 팽창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로는 감속 팽창을 하고 있다가 등가속 팽창으로 넘어가는 아주 묘한 시기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인류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될 텐데 대략 다시 이런 거예요. 근데 앞에 숫자가 좀 복잡한 이 우주의 역사가 이 숫자 안에 좀 녹아 들어가면서 좀 복잡해져요. 근데 이 복잡한 거는 저한테 맡기시고 계산을 하라고 맡기시고 현재 허블 파라미터가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면 요 정도의 값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한 10% 정도의 에러가 있다고 하네요. 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를 요 숫자를 포함해 여기다 집어넣으면 대략 100억 광년 단위예요. 100억 광년보단 좀 더 되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우주의 지평을 그럼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는 안 돼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조금 다른 소위 surface of the less scattering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좀 얘기하자면은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주의 지평이 주는 제한보다 우주의 나이가 주는 제한이 더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볼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서 조금만이라는 얘기는 100억 년만 더 기다리면 아마 역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0억 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사실은 이 아까 그 저기 W맵 위성에서 봤다는 그 아주 복잡한 패턴이 무늬가 있었잖아요. 그거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주의 생성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굉장히 묘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건데 운 좋게 지금 태어나서 이거를 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100억 년 후에 태어났으면 그게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0억 년쯤이 지나면 우주가 소위 감속 팽창의 시기가 끝나고 등가속 팽창, 아까 처음에 제가 일종의 토이 모델로 말씀을 드렸던 그 시기로 다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시기가 되면 아까도 보셨지만은 우주의 지평의 크기가 바뀌질 않아요. C를 H로 나눈 값으로 고정이 돼버리고 H가 상수가 돼버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200억 년 후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심지어는 은하들 중에 일부가 그 바깥으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하늘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우주의 역사를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도식화를 해보면은 대략 이렇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속 팽창을 하는 요 파란 선을 우주의 크기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실제 우주의 크기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모르죠.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 우주의 지평 때문에 그 끝을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한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크기라는 거는 그냥 어떤 기준점, 우리와 안드로메다 우주 사이 이거를 놓고서 얘들이 얼마나 빨리 팽창을 하느냐, 어떤 거리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지금 감속 팽창을 하고 있다가 아주 느린 가속 팽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굉장히 빠른, 어마어마하게 빠른 가속 팽창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우주론의 정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온갖 복잡한 일이 생기면서 그보다 더 옛날 거를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너머까지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여기에 파랗게 그린 Surface of Less Scattering이라고 부른 놈이 있는데, 하여튼 우주의 역사는 이렇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선 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때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들으신 거예요. 지난 4주 동안에 요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제가 모른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블랙홀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블랙홀 얘기를 하죠. 자, 우주에는 등가속팽창을 하는 우주에는 우주의 지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너머를 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구면이잖아요. 그 구면 바깥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구면이 있는데 구면 안에서 구면 바깥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구면 바깥에서 구면 안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뭐 그림은 내 맘대로 그리는 거니까. 상대로는 풀면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구면이고 그게 어떤 지평의 역할을 하는데 안쪽을 못 보게 하는 구면이 있어요. 이게 블랙홀의 정의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가장 단순한 물체가 블랙홀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그 해도 블랙홀이고. 이게 블랙홀의 그냥 정의예요. 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예요. 블랙홀은. 그래서 사건의 지평 이퀄 블랙홀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블랙홀의 특징은 이 블랙홀이 잡아먹은 질량에 비례하게 사이즈가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블랙홀을 만들면 반경이 3km쯤 됩니다. 지구의 질량을 잡아먹은 블랙홀은 1cm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지평 이야기를 사실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우주의 지평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나갈 수 있지만 그쪽에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주의 지평도 그 너머에 있는 거를 제가 보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안과 박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우주의 지평, 이 사건의 지평 건너편에 있는 것을 제가 못 보기 때문에 빛조차도 나올 수가 없어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이게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간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기울어졌는데 여기 블랙홀 표면 부근에 가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안쪽에 들어가면 너무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이 빛의 곳갈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서 빛은 요 원뿔을 따라 움직이니까 곳갈을 따라 움직이니까 절대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좌표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그려도 사실은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시간을 그냥 원래대로 위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곳갈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빛의 곳갈은.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 지평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면 저한테 빛의 속도로 날아와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부근에 얼쩡거리고 있으면 제가 트럭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으면 트럭에 치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생길 거예요. 브레이크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빨리 뛰어야 돼요. 광속으로. 이게 블랙홀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중간에 써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브런치의 제일 첫 글에 제일 첫 잔소리를 써놓은 게 이건데 과학은 어려운 거예요. 날로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어. 배탈 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연이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던 그 경험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물리학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려운 그 현상들이 실제지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인지되는 어떤 그 현상들이 주가 아니에요. 자연이 주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자연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랙홀 중에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우주에 많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블랙홀과 블랙홀이 쌍성을 이루고 이렇게 서로 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로 뭉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이벤트에서는 제 기억에 나온 중력파로 나온 에너지의 양이 태양의 질량이 한 10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배, 20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1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여기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고 우주에 실제 존재하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들의 분포도를 그린 거긴 한데 사실은 이게 질량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자리는 태양 질량의 100만 배이고요. 요 자리는 태양 질량의 100억 배죠. 100억 배가 맞나요? 10의 10승이니까. 이렇게 마치 그 낙타봉처럼 생긴 이유가 블랙홀들이 이런 분포를 하고 있어서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블랙홀이 관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요.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그 몇 가지 아주 작은 많지 않은 방법들로 찾다 보니까 그 방법에 잘 맞는 블랙홀들만 보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블랙홀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태양 질량의 100만 배에서 100억 배쯤 되는 이 블랙홀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에스트로피직스 하는 사람, 물리 하는 사람, 에스트로노미 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주 이야기를 했고 블랙홀 이야기를 했고 공통분모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론적 지평이에요. 우주에는 우주의 지평이 있고 블랙홀에는 블랙홀 사건의 지평이 있어요. 블랙홀 전쟁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유명한 사람이죠. 작년 이맘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랫동안 아마 우리한테 남을 것이 블랙홀에서의 양자 현상 호킹 레디언스, 호킹 열복사라는 걸 이분이 1974년에 발견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뒤에 생겼는데 그냥 이야기는 이거예요.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깔끔한 블랙홀이요. 주변에 뭐 더 이상 흡수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주변에서 양자역학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분이 양자역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블랙홀은 원래 왜 블랙이라고 부르냐면 모든 게 빨려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블랙이라고 부르죠. 블랙홀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블랙홀을 정의하는 사건의 지평이라는 이 구면이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 구면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그 온도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10도, 15도 이런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이 반경, R 블랙홀이라고 부른에 반비례하고 위에 H바라는 상수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니? 플랑크 상수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1 오브 KB라는 게 있는 이게 볼츠만 상수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온도가 원래는 에너지 개념이었어야 하는데
18세기, 19세기에 온도를 정의했던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마치 우리가 1cm하고 1피트 사이에는 무언가 30.3인가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위에 H바라는 게 있고, 이 H바는 양자역학을 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그런 상수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이죠. 우리가 보통 에너지의 단위로 많이 아는 와트와 관련된 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자현상이에요. 고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양자현상으로선 있어요. 자, 이게 얼만큼의 온도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처럼 태양을 잡아먹은 태양의 질량과 같은 질량을 가지는 블랙홀이 있다면 그놈의 온도는 얼마이냐라고 이 수식에 집어넣어 보면은 밑에는 분모는 1이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 같다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위는 10의 마이너스 8승 켈빈이에요. 켈빈은 다 아시나요? 섭씨에다가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게 켈빈인데, 켈빈으로 했을 때 0이 절대 온도예요. 그 밑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게 낮은 온도예요. 우주에 있는 진공 상태가 약 3도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주 진공 상태에 이런 블랙홀 갖다 놓는다고 열복사가 나올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1kg짜리 블랙홀을 제가 어찌어찌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놈의 온도는 10의 23승 켈빈이고, 켈빈과 셀시우스, 섭씨의 차이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즉 10의 23승도 섭씨예요. 태양의 온도가 한 6000도쯤 된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높은 거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온도 때문에 순식간에 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열복사를 한다는 얘기고, 열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파장을, 여러 가지 파장에 빛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의 온도에 대해서는 이런 파장에, 여기 웨이브,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인데 요 정도 파장에 빛이 나오고, 우리가 요 부분을 비저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가시광이라고 하는데, 가시광인 이유가 뭐 별거 아니죠. 태양의 온도가 저랬기 때문에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빛을 볼 만큼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이 파장이 점점 길어져요. 파장이라는 거는 파동이 있을 때 파동의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온도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이 온도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요만한 블랙홀이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열의 파장들이 대략 이 블랙홀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여기에서 여기의 거리와 여기에서 여기의 거리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크면 온도가 굉장히 낮고 파장도 굉장히 길어지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별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아예 안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너지는 질량이다라고 했어요. 파장이 빠져나온다, 열이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블랙홀의 질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블랙홀이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홀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드니까 블랙홀의 그 반경도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면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반비례하니까. 그럼 더 강한 복사 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1kg짜리 블랙홀의 온도가 10의 23승이라고 했으니까 그쯤 되면은 뭐 원자폭탄 저리 가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호킹이 1975년에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블랙홀 뭐 다 아니까, 계산할 줄 아니까 사라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처음에 요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을 가지고
이거 기다려보면 요만큼을 기다리면 완전히 블랙홀이 없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다시 태양의 질량의 정도의 블랙홀은 이만큼이 걸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1km짜리 블랙홀을 우리가 만들면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렇죠? 1km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블랙홀 전쟁이 발발을 하는 거예요. 호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이제 계산을 했어요. 블랙홀은 대개 별이 응축을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핵융합을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지면 블랙홀이 되는 건데 뭐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드디어 양자역학 얘기를 말은 해야 돼요. 제가 양자역학을 설명한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양자역학이 이 세상의 모든 거를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양자역학적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착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최소한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도 양자물질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양자물질에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양자 정보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호킹 계산을 잘 들여다보면 맨 마지막에 열 에너지가 나왔는데 이 모든 계산 과정이 양자 역학적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결정물에 맨 마지막 이 결과물에는 양자 정보가 단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호킹이 한 이야기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중력과 양자역학 이론을 동시에 써서 다 계산을 하고 났더니 양자 정보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혹시 블랙홀이 존재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양자역학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상대론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나머지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양자 원리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사실은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 물리 현상에 있어서 어느 쪽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론하는 사람들과 양자 장론을 양자 역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져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얘기를 몇십 년 동안 했어요. 그게 블랙홀 전쟁인데 사실은 중요한 이때 진짜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양자정보 1번 정말로 없어지느냐 호킹 이야기처럼 없어지면 과연 언제 없어지느냐 블랙홀 만들어질 때 없어지느냐 블랙홀이 복사열을 낼 때 없어지느냐 뭐 블랙홀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끝났다기보다는 휴전에 가깝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양자 정보가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1998년경에 만들어진 여론이고 뭐 몇 년 있다가 호킹이 자기가 틀렸다라고 뭐 선언을 하긴 했지만 뭐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양자적인 블랙홀에서 아까 열복사에는 양자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다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양자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 서스킨트라는 양반이 주장하는 주장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동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제목에 블랙홀 전쟁 이야기가 있으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열복사 얘기에 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하는 얘기는 블랙홀 전쟁에 누가 이겼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요 전 섹션의 제목이 어떻게 있었냐면 지평의 열역학과 블랙홀 전쟁 그게 제목이었어요. 똑같은 말을 여기다 제가 차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은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지평은 블랙홀에 있는 사건의 지평이 아닐 거란 이야기일 겁니다. 우주의 지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주를 아까 이제 이미 보여드린 건데 한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요 감속팽창 FRW 우주라는 거에 끝물에 와 있고 가속팽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고 이 매우 느린 가속팽창이 시작하면 우주가 아주 재미없는 곳이 될 것 같긴 해요. 계속 멀어져 가면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한없이 늘어날 테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빠른 가속팽창을 하고 있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W맵 사진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시기에는 여기 가속팽창, 등가속팽창이 아주 느리게 이제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이때 등가속팽창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때 우주의 지평의 크기가 아마도 사실은 얼마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저희가. 근데 대략 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센티미터보다 센티미터를 10으로 27번 나눈 숫자니까 얼마나 작은 숫자겠어요. 그랬던 우주가 있었다고들 대부분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조금 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주에는 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에 마이너스 27승 센티미터였던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호킹이 했던 블랙홀에서 블랙홀의 표면이 즉 사건의 지평이 실은 굉장히 뜨거운 표면이다. 언제? 블랙홀의 그 지평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는 그 산수가 똑같은 물리적인 이론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리는 그런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론이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이론을 찾는 것이 물리잖아요. 그 호킹이 했던 계산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우주의 지평도 뜨거운 표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표면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 표면에서 오는 온갖 뜨거운 열복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와 차이는 뭐냐 하면은 아까는 제가 블랙홀 바깥에 있으면서 그 뜨거운 표면을 보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별의 표면을 보는 것처럼. 그럼 그 열이 저한테 오면서 지나가고 열이 계속 빠져나오겠죠. 근데 이 상황은 이 구체 안쪽으로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유한해요. 공간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열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열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안에 열을 주는 그 아까 제가 그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동들이 막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저 혼자서 바깥으로 못 나가고. 제가 여기에 들어오는 파장이 대략 이 그 우주의 지평의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파장들이 있다고 했는데 딱 그것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파장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파장이 짧은 놈들도 있고 파장이 좀 긴 놈들도 있고 대략 이런 것들이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안쪽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양자적인 효과 때문에 생기는 이 파동인데 이 파동이 뭐를 실제로 의미를 하냐면 저 안에 공간이 사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 물질이 있었다거나 입자가 있으면 걔들의 그 아이들의 덴서티가 그 아이들의 밀도가 굉장히 빨리 0으로 수렴을 해버리게 돼요. 우리가 뭐를 늘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물질의 밀도는 굉장히 빠르게 0으로 수렴을 해버리고 남은 거는 이 양자요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요동들이 지들끼리 막 움직이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합쳐져서 물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가지게 될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우주의 지평이 지금 이렇게 커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H라는 허블 장수라는 그 숫자가 시간에 따라 안 바뀌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그게 시간에 따라 안 바뀐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볼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유한하지만 실제로 공간은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지평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빠르게 팽창하는 공간을 따라서 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던 이 양자 요동들이 따라 나가요. 하나 둘씩. 거의 지금 멘붕 상태에 와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팽창하면서 이 양자 요동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끌고 나가요. 그 끌고 나간 것들이 또 합쳐져가지고 완전히 랜덤한 완전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이걸 섭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곡률이 조금씩 제가 과장해서 그린 거겠죠. 곡률이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공간들의.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실제 우주는 이 전체이고 다만 이 당시에 제가 여기에 있었으면 볼 수 있는 우주가 요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의 상황이에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을 때. 근데 가속 팽창 우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를 넘어오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재열화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김영도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셨을 때 여기가 빅뱅이야 라고 말씀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빅뱅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요거를 약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른 왜 제가 이걸 빅뱅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이전에는 물질이 없었어요. 완전히 다 공간의 팽창에 의해서 밀도가 0으로 되면서 물질이 없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요때 생기는 거예요. 재열화라는 게 리히팅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굉장히 고밀도의 초기 우주는 사실은 요때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빅뱅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감속 팽창이라는 것이 시작을 하는데 H라는 값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공간을 팽창하는 것보다 이 우주의 지평이 팽창을 훨씬 더 빨리 하게 돼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아주 조그만 거였다가 점점 커지면서 아까 이 제 우주의 지평 밖으로 빠져나갔던 이 섭동들, 이 요동들을 다시 내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그래서 이런 일이 그 초기 우주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상상하고 계산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지금 서울에 와 계시는 분인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공간의 곡률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 양자요동 때문에 만들어진 이 결과물을 우리가 primordial density perturbation 혹은 초기 우주 밀도 섭동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은 우주의 나이로 생각하면 1초보다 훨씬 전 이야기인데 이것이 계속 자라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을 할 때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실제로 했고 이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우리 은하들의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드린 대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왜 생겼냐 하면 이 무늬가 왜 생겼냐 하면 이 초기 우주 밀도 섭동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초기 우주 밀도 섭동은 왜 생겼냐 하면은 그 한참 전에
급팽창이라는 시기에 있었던 정말로 양자요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양자역학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우리 우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주 자체를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했죠. 그래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한 이야기고요. 양자요동이 이러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우주의 현재 모습을 완전히 결정지었다. 근데 조금 뒤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 얘기를 어디에서 중간에 시작을 했냐 하면 호킹 복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블랙홀의 호킹 복사라는 게 있고 그게 뭐 블랙홀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근본은 사건의 지평에서의 양자역학인데 똑같은 물리 현상, 물리적인 법칙을 우주의 지평에 했더니 양자요동이 생겼고 거기에다가 우리 우주의 실제 히스토리를 집어넣었더니 우주 밀도속도가 생겼고 이거로 인해서 현재 우리 우주에 분포되어 있는 은하의 분포를 완벽하게 모사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블랙홀에서 사실은 이 블랙홀에서 이 호킹 복사가 관측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제로예요. 왜냐? 그렇게 작은 블랙홀이 있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 크기의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면은 온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8승 켈빈인데 그건 진공의 온도보다도 오히려 낮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측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물리학적 현상과 우리가 관측을 하고 실제로 하고 우리 우주 자체를 결정지은 그 현상과 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좀 신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 다음은 중력을 양자적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아직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블랙홀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음은 아마도 저는 촉근을 하는 사람이니까 촉근 이론이 이 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 기술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2부를 함께 이끌어 주실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저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계신 분이죠. 연세대 물리학과 박성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이필진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 토의 시작 전에 늘 이제 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성찬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입자물리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요. 초기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입자물리학적으로 보는 우주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박성찬입니다. 네, 이 두 분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성찬 교수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이필진 교수님과 취미가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고전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소설도 좋아하시고요. 자전거를 타시는 것까지 두 분께서 취미가 비슷하다고 하십니다. 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뭐 라면을 뭐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건가요? 즐기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라면 얘기 전에 먼저 소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필진 교수님께서 아까 보니까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예, 저는 SF만 좋아합니다. 중요한 차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라면을 좋아하는 거가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일식 라면인데요. 제가 그 연구원 생활을 할 때 그 동경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연구소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라면 클럽을 만들어서 유명한 맛집 탐방하고 별점 주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아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거는 그 라면을 잘 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운동이 필요해요. 라면만 드시면 그 정신 건강에는 좋은데 몸에는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라면을 드시러 가시는 거군요. 라면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아, 그렇군요. 바꾸는데. 예. 네, 그러면 이필진 교수님께도 연구 분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언뜻 이야기가 나왔지만 촉근이론을 한다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근데 뭐 전반적인 이론 체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뭐 요즘 주로 하는 일은 약간 촉근이론 혹은 양자장론과 수학의 경계쯤에서 수리물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강연의 제목이 원래는 우주의 시작에서 블랙홀 전쟁까지였는데, 이것을 이제 블랙홀 전쟁에서 우주의 시작까지로 이게 바꾼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이제 원래 사실은 원래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1월인데 조금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사실은 뭐를 하고 싶었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양자 요동을 설득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실제로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를. 근데 일주일 만에 말도 안 되는 거를 깨닫고서 방법을 바꿔서, 호킹이 워낙 유명하니까 호킹 열복사 이야기를 하면 믿어주시겠지라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혹시 저와 미팅 하시고 나신 후에 바꾸셨나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강연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진행될 패널 토의에 관해서도 뭐 궁금한 점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패널 토의를 마치고 나서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많은 질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패널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첫 번째 패널 토의 제목은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만 적용된다. 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블랙홀에 관한 강연 내용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중간중간에 양자 역학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도 청중분들께서 강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양자 역학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패널 토의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수님, 양자 역학은 미시 세계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그 전공 수업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1강에서 5강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초기 우주에서 양자역학의 효과, 즉 양자요동으로 이렇게 다양한 우주가 뭐 탄생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시 세계에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적용됐다고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제가 이번 학기 양자역학 강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오늘도 양자역학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 물리학과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을 고전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그거에 비해서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양자역학이 더 보편적인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보편적인 물리학이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여갈 때 소위 그 운동 방정식, 뉴튼의 F equal ma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방정식이 만족하는 경로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사실은 모든 가능한 경로로 입자가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한 그 경로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양자역학을 하는 것을 파인만이라는 분이 개발을 해서 경로 적분 방법의 양자역학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경로 적분 방법의 양자역학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 양자역학을 잘 따져보면 특히 확률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특별한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를 고전역학에서 말했던 경로와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도 사실은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을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연 설명 있으세요? 할까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주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에서는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었고, 원래 제목은 어라이벌인데, 원래 소설이 있어요.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테드 창이라는 사람의 Story of Your Life라는 유명한 단편 SF 소설이에요. 거기를 혹시 보시게 되면은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빛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갈 때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로를 택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가 일반 물리 배울 때 배우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제 그 테드 창도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좀 이상하잖아요. 얘가 뭐 내비게이션인가? 가장 짧은 경로를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전 역학을 기술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오지? 라는 것들을 굉장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잘 계산을 해보면 아까 박성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경로적 분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당연히 파동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도 다 파동이에요.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지 양자역학은 파동의 역학이에요. 그래서 파동에는 이 간섭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파동들이 모이면 어디에는 굉장히 확률이 그 파동이 커지고 어떤 데는 완전히 상쇄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이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는 이 현상을 쭉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파동이기 때문에 나오는 간섭현상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심지어는 이 소설가 테드창이 어딘가 아펜덱스에도 그 이야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전역학이 양자역학과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라는 게 각각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를 기술하는 뭔가 독립적인 체계처럼 생각해왔는데 지금 설명에 따르면 결국은 고전역학도 양자역학인 체계 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거시세계라는 것은 뭐 우주까지 포함한 우리 모든 세계를 다 말하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아까 제가 강의에 사실은 전체가 사실은 그 이야기였잖아요. 양자역학 때문에 은하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뭐 블랙홀 전쟁에서도 보셨듯이 버릴 수가 없는 원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뭐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저희 몸도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들이 과연 왜 덩어리로서 잘 유지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19세기에는 사실은 전혀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양성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작아요. 뭐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고 이런 덩어리들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왜 이런 물질들을 안정된 상태로 덩어리로 만들어 주느냐에 대해서 한 50년 전에 프리만 다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심지어는 계산을 하셨어요. 1967년에.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 뭐 보존이니 페르미온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고전역학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전자기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산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양자역학이에요.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보존이니 페르미온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질을 만드는 입자들 전자나 양성자 이런 입자들이 페르미온 입자들이고요.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빛 입자나 혹은 또 다른 입자들 글루온 입자들 이런 새로운 입자들이 있는데 이런 입자들은 보존 입자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페르미 입자들은 특별한 통계 법칙을 따르는데요. 그것을 고려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덩어리라는 성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입자가 뭐 페르미온이랑 보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그 성질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덩어리 물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뭐 손과 그러니까 물질이 대부분 비어 있다라고 하면 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손과 손이 마치 그냥 지나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해왔는데 지금 말씀은 실제로 전자기적인 힘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물론 필요하긴 네. 하지만 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 페르미온이라는 친구들이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못 넣는 성질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준 것이 프리만 다이슨의
연구 논문입니다. 예, 그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 손과 손이 마주쳤을 때 지나가는 것은 양자역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물리학에서 힘 하면 근데 여러 종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자기력도 있고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혹시 이런 모든 힘과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힘들이 자연계에 알려져 있는 기본 힘들이 있는데요. 전자기력 있고 그다음에 핵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약한 핵력, 강한 핵력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중력이라는 이 힘들이 있는데 이것 중력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힘들을 설명하는 이론을 입자물리 이론을 소위 표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고 수학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이론이고 또 그 실험적으로 증명된 아주 멋진 이론인데요. 이거를 왜 아직도 모형이라고 부른지 너무 겸손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이론에서 보면은 그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있고 빛입자 이런 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자 뭐 이런 다른 물질을 만드는 입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의 대칭성이라는 성질로부터 잘 구현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 양자역학으로 대부분의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이 미시 세계에만 적용된다는 거기에만 적용된다고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바로 잡아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블랙홀 그리고 촉근 이론 그리고 입자 물리학 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각각이 정말 심오한 그런 이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그 이필철 교수님 연구 분야 소개 때도 들으셨다시피 끈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끈 이론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하나요? 방심하고 있었네요. 이제 끈 이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이냐를 사실은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역사가 좀 희한한 이론 체계인데요. 원래는 사실은 핵자들을 설명하겠다고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QCD라는 아주 좋은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양자색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어버렸다가 1975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뭐를 발견을 했냐면 끈 이론을 쓰면 어떤 끈 이론을 쓰든 간에 그 안에 중력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끈 이론은 태생부터 양자역학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일종의 양자역학을 쓰는 거예요. 끈에 대해서. 실제 끈.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 무조건 그 안에는 중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975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몇 년이 지나서 1984년에 그 끈 이론 중에 내부적인 뭐라 그러죠? Self consistency 정합성. 정합성. 감사합니다. 내부적인 정합성이 있는 이론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중력을 양자화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이론가들이 갑자기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반세기 동안 할 일이 없다가.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아인슈타인이 했던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면은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촉근 이론은. 혹시 이 대중분들께서는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이름이 끈 이론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나요? 네, 이것도 약간 그 역사적인 이유에서인데 물론 끈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끈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하다가 시작이 된 건데 실제 안에 들여다보면 끈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끈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 약간 역사적인 산물이고 뭐 사실은 그런 끈 이론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누구도 그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M이론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제로 끈 이론에서는 끈은 1차원 물체를 말하는데요. 막도 나오고 그죠? 그렇죠. 2차원 문제에도 나오고 조금 머리가 아파지죠.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어쨌거나 여기서 끈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이제 1차원 네, 그 끈이 네, 맞는 겁니다. 거죠. 예. 네. 네.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이 끈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중력이라는 것을 포괄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찬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표준 모형은 그러면 중력은 설명을 못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모형은 아까 대칭성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칭성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대칭성이에요. 근데 이 대칭성만으로 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중력을 실제로 양자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끈 이론으로 가야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끈 이론 외에 중력을 현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는 거가요? 물론 중력 양자 중력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했으면 좋겠는 게 모든 사람의 바람인데 둘 다 할 수 있는 체계는 저희가 아는 한은 조건 이론과 거기서 파생되는 그 이론들밖에 없습니다. 예, 참고로 입자 물리학을 벗어난 이론을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이론은 틀린 이론인 거죠. 애초에 입자 물리학 이론들은 실험적으로 잘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사실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약간의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끈 이론에도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한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M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촉끈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홀로그라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들의 차이도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가능은 안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M이론이라는 게 있고 모든 게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섯 가지 촉근도 그 M이론의 어떤 특정한 극한에서 나오는 걸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촉근 이론들은 그나마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M이론은 사실은 계산을 못해요. 있다는 거는 알지만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홀로그래피라는 거는 끈 이론의 또 어떤 극한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사실은 중력이라는 힘이 소립자 이론에서 나오는 다른 강력, 양력, 전자기력과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힌트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그 소위 끈 이론에서 나오는 이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이론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다른 표현일 뿐이다. 한 가지 이론에. 그래서 보면은 그 홀로그래피 이론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차원의 특별한 차원에서의 중력 이론이 그거보다 한 차원 낮은 데서의 장 이론으로 입자 물리 이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중성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 이론 그 중력 이론하고 입자 이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끈 이론 안에서도 이렇게 닫혀 있는 동그란 끈이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 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한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요 닫힌 끈에서 사실은 중력이 나와요. 열린 끈에서 그 말씀하신 게이지 이론 같은 입 소립자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닫힌 끈조차도 사실은 열린 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중력은 조금 다른 종류의 힘이다 라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박성찬 교수님께서는 입자 물리학 그 중에서도 현상론적인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끈 이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좀 설명.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입자 물리 이론들은 아주 특별한 어떤 모형, 아까 표준 모형이라고 말한 우주의 실제로 입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거를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끈 이론은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패러다임 이런 성격이어서 어떤 특정한 실험을 딱 해서 끈 이론이 맞네 틀렸네 이거 말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끈 이론이 좀 더 발전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입자물리도 설명을 진짜로 해주고 실험으로 해서 테스트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저는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력파 검출하는데 딱 100년 걸렸어요. 좀 너무 급하세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박상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면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실험으로 검증 가능한 것으로부터 좀 거리가 많이 먼 모양이죠. 끈이로는 조금이라도 검증된 요소는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중력이 있다는 것도 일종 뭐 한 가지 예측이고 뭐 그런 건 자연이랑 이미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끈이론이 그 정합적으로 그 수학적으로도 아주 말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그 필요한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칭성이라는 특별한 대칭성이 필요하고요. 또 차원이 시공간의 차원이 4차원뿐만 아니라 여분의 차원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혹시 실험으로 검증 가능한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또 들어보면 사실 그 여분 차원이라는 이런 개념, 요게 그 박성창 교수님께서 좀 그 관련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여분 차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끈이론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그런 연구 분야도 일정 정도 입증이 어려운 건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제 물론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끈이론에서 나온 원리를 받아들이고 끈이론에서 도입되는 여분 차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입자 물리학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분 차원에 살고 있는 입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입자들은 여분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별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험을 통해 직접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뭐 LHC라고 그 큰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입자물리 충돌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가능한 거고요. 그 여분 차원이 끈이론에서 나왔다는 것은 맞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여분 차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시작하면 질문거리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또 박상찬 교수님께서 왠지 끈이론을 비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끈이론을 또 아끼시는 면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끈이론은 앞으로 이게 물리학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필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박성현 교수님도 말씀을 했듯이 지난 한 2, 30년 동안 사실은 입자물리학 혹은 우주론의 끈이론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 단순화된 형태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실험이 워낙 어려우니까 입자물리학에서도 그것들이 구현이 되고 찾아지지 않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홀로그래피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밀레니엄 난제 중에 하나로 있는 소위 양자 생력학의 컨파인먼트 뭔가요? 한국말로? 속박? 속박? 예. 쿼크들의 속박 이거는 문제? 심지어는 수학 문제예요, 일종의. 근데 그거를 풀겠다고 사실은 이 홀로그래피라는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저도 그 일은 조금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끈이론이 하나의 모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자 시작을 했어요. 80년대에는 실제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넓어서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 이상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안에서 물론 그 얘기는 우리 우주와 같은 우주가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의미에서 더 많아졌지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초끈이론이 주는 새로운 수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 대칭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 분야가 생겼거든요. 한 30년 전에. 그래서 이 파생 상품으로서는 요즘 아주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저도 이제 언뜻 말씀드렸는데 초끈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등장인물들이 입자물리에 나타나서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입자물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예를 들어 초대칭이 발견된다거나 여분의 차원의 그 증거가 발견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촉근 이론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필진 교수님께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도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형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도 표현하셨는데 이게 실험적인 증거도 나중에 나오고 이게 정말 맞을 거라고 혹시 믿으시나요? 뭐 신념의 영역에서 얘기해 보신다면 그 유명한 에드워드 위튼이라고 유명한 촉근학자가 있잖아요. 초창기 촉근이론 초창기에 한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짜증나는 이야기이긴 한데 촉근이론은 이 사람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촉근이론은 21세기에 발견되었어야 되는 과학을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발견을 하게 너무 일찍 발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세기 일찍 시작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은 100년은 좀 걸릴 테니까 제 생애 안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촉근 이론의 이 미래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약간 각도를 바꿔서 이제 강연 때도 잠깐 언급이 돼 있었던 이 블랙홀 그리고 블랙홀 전쟁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블랙홀 전쟁에서도 촉근 이론이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 결국 블랙홀 전쟁이라는 건 호킹의 패배로 끝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뭐 2004년에 호킹 자신이 자기가 졌다라고 선언을 했죠. 신문에 나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휴전 상태이고 그 휴전은 사실은 호킹의 패배 선언과 아무 상관이 없이 1997년경에 이미 만들어진 휴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휴전이냐면은 한쪽에 양자역학을 들고 다른 한쪽에 상대론을 들고 있을 때 어느 쪽을 고쳐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호킹은 양자역학을 고치라고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론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론을 고쳐서 촉근 이론과 같은 더 큰 이론 체계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는 뭐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정보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과정 어떤 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되살아나느냐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게 2012년에 잘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워낙 어려운 문제니까 이게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반반씩 나누어 있어야 전쟁이 되잖아요. 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국지전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어떤 에너지를 내놓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호킹의 복사, 그걸 알고 있는데 호킹의 복사는 아까 이필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열복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간 정보가 뭐건 간에 나오는 게 열복사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끄집어내는 것은 안 될 거로 생각을 해요. 따라서 더 필요한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정보가 실제로 소실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여전히 좀 풀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중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블랙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 물리학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명확하게 그 감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혹은 뭐 물리학자들에게 이 블랙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뭐 저처럼 이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이런 말을 했지만 블랙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가장 단순한 물체예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을 때는 가장 단순한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복잡한 문제를 던져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풀고 나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가장 복잡한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 블랙홀 문제, 호킹이 던져놓은 블랙홀 문제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어마어마하게 좋은 호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표현도 써요. 이론 물리에서 그 블랙홀의 그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실험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역학 계산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말이 되고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론적인 실험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결국 비유적으로도 표현을 해주셨지만 블랙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 같긴 같습니다. 사실 이게 블랙홀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살짝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데 보면은 웜홀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교수님들께서 웜홀이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물리학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거 아주 뜨거운 주제입니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 웜홀 없어요 그러고 끝냈거든요. 웜홀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엔지니어 할 수 있는 문명이라면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 안에서 아는 게 뭐냐면 웜홀은 만드는 그 순간 끊어져 버려요. 최소한 일반 상대 우리가 아는 일반 상대성 이론 안에서는 그렇다고 해. 그 얘기는 웜홀 가지고 사실은 어디 먼 데를 광속보다 빠르게 가고 싶어서 웜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인슈타인을 100% 믿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영화와 달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랙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모으면 블랙홀이 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웜홀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생성되기도 힘들고 설사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주 작은 섭동에 의해서도 그 붕괴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광속보다 더 빠르게 여행을 해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물리학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영화에 등장한 건 그러면 그 물리학자들이 다들 믿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웜홀이라는 게 빛보다 더 빠른 여행을 가능케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안정하지 않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특정 조건이나 가정하에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안정성을 고려해 보면 금방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애초에 생성되는 조건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에너지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상황에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좀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으로 두 번째 패널토이 주제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우주에 관해서 너무 중요하고 심오하고 또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좀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룬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뭐 평소에 그 궁금했던 질문들도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 주시면 두 분께서 아주 다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그 예비로 준비했던 세 번째 주제도 다행히도 다뤄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우주의 시작은 빅뱅이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필진 교수님 강연에서 살짝 그 관련 내용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요. 간단하게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 질문 같은데 이 빅뱅이 아닌 건가요? 물론 빅뱅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정의를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언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20년 전, 30년 전 사람들이 쓴 책에 나오는 우주론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론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관측이 훨씬 좋아지고 이런 게 네. 받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아주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빅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들이 상상했던 것은 아주 우주 초기로 가면 우주가 팽창을 거꾸로 이게 작아지니까 밀도가 무한대이었던 0초였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상상력에서 시작을 하고 그거를 빅뱅으로 부른 건데요. 아까 제가 급팽창 시기가 그 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은 그 경우에는
T콜 0, 그러니까 시간이 0이라는 개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주는 그냥 어떤 굉장히 높은 곡률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우주가 거기서 팝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팝하고 튀어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아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빅뱅은 그 순간에 해당을 하는 거지 그 이전에 있었던 우주와는 다른 종류의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밀도가 매우 높고 온도가 높은 시점을 생각을 해서 그 우주의 팽창을 고려를 하면요. 그 우리가 아까 그 이필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복사에서 서로 다른 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떤 거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 과거로 끄집어서 돌아가 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생긴 것도 똑같고 뭐 이름도 똑같고 뭐 성격도 똑같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 자연스럽게 그 전에 급팽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우주론에 와서는 급팽창이 그 말했던 그 빅뱅 이전에 존재를 했고 급팽창 이후에 재가열을 통해서 우주가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두 분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단순화시켜서 소화하고자 하면 급팽창을 빅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말도 좀 틀린 겁니까? 빅뱅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급팽창 시기가 있었고 재가열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실제 우리 우주를 잘 설명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럼 예비 주제로 준비한 것까지 다뤄서 이것으로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마 그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중분들로부터의 질문을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 이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예. 아유, 요 왼쪽에 먼저. 그저 오늘이 이저 이 카오스재단에서 강연한 게 지금 5년째 되는 날인데요. 그 5년 전에 첫 강의가 바로 기호입니다. 근데 그 기원 중에서 제 첫 강의가 우중학 교수님이 그 강의하신 그 건데요. 그 시작에 그 우주에 있는 별이 그 은하수에 천억 개가 있고 또 은하수가 역시 천억 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그 수요일 날 그 빅뱅 그 책을 낸 그 연세대학교 그 이성영 선생님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그 항성 다시 말하는 우리 태양과 같은 그 별이 천억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리고 그 지난 오늘 강의한데 하리께서 카오스 재단에서 그 이 회원들한테 그 안내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그 수백억 별과 같은 아주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수에 수십 개 이상, 수백 개 이상 있다 이렇게 예. 말씀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예. 질문할 것은 예. 그 지금 이 세 가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의 그리고요? 개수의 차이. 예. 그리고 이건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정답은 예. 아까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오늘이 저 마지막 그 천문학에 대한 마지막 강의니까 내가 예 맞습니다 우주의 기원의 마지막입니다. 질문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예 저게 빛에 대해서 지금 좀 물어보겠어요.
저기 여러분들께서 질문할 기회가 좀 필요하기도 해서 저희가 질문이 여러 개 있으시면 끝나고 과학의 전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받고 지금 첫 번째 나온 질문까지 일단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은하의 대략 10의 11승계 그러니까 1000억 개죠 정도의 별이 있고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도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추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1000억 개 정도 있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도 그럼 좀 받아볼까요? 예. 네. 그러면 요 가운데 먼저 받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저기 여성분. 예.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많아서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거를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양자 정보가 무엇이며 그 역할이 무엇이길래 네, 사라진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양자 정보라는 게 굉장히 아까도 뭐 저희도 양자 역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제 몸 어디에도 양자 정보라는 거는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블랙홀에서 이 양자 정보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하는 이슈는 이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일단 양자 정보가 사라지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양자 역학을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시작한 일종의 신념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라지는 거를 허락을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양자 역학 방정식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조금 과격해 보이죠. 너무나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뉴턴의 역학처럼 굉장히 잘 맞지만 상당히 잘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킹의 질문은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블랙홀처럼 아주 이상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질문이 이제 충돌을 한 것이고요. 글쎄 양자 정보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거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블랙홀이 있는데 오늘 제 학생들 얘기가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나왔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블랙홀에 버려요. 그러면 이 정보가 안 나올 걸로 자기가 생각하고 버렸는데 지금 그 양자 정보가 보존된다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시험 점수가 다시 나와서 바깥에서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정보라 그러면 대중분들 계산 퀀텀 인포메이션 뭐 그쪽 개념하고도 좀 혼동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나요?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양자 정보가 안 없어진다는 거를 사용해서 퀀텀 인포메이션 이론도 만들고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도 만들겠다 하는 거니까 물론 블랙홀 때문에 양자 정보가 사라진다고 그걸 못 만드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체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가처럼 이론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체계가 제대로 서 있느냐 그 정합성이라고 하셨나요? 네. 정합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항상 고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양자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끄집어내고 잘 쓰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얘가 사라질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론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조금 좀 사이콜로지컬한 것 같아요. 아, 예, 심리적인. 심리적인. 죄송합니다. 예, 아까 그 사실은 양자 역학이 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고전 역학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한 정보라는 게 아주 본질적으로는 다 양자 정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 받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질문 갔다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여러 그 주제로 참 많이 들었는데요. 카우스 재단과 이 강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요, 그 우주의 그 모든 법칙을 설명하는 그 공식에 들어가는 상수가 아까 나왔지만요, 빛의 속도, 또 여러 가지 뭐 아보가드로의 수라든지 스티븐 볼츠만의 상수, 제가 좀 몇 가지 밖에 못 들었지만 이 상수가 굉장히 이 정밀하게 되어 있어야만 우주가 생성된다, 그런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하려면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주 예. 이러다 다중우주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촉근 이론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이런 상수들을 예측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요. 대부분이 다 환경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은하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어떤 상수들은 조금 달랐으면 조금 다른 일이 생겼을 거라고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왜 이렇게 잘 생겼느냐, 사실은 그거는 뭐 과학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도 약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현재로는 많은 이야기를 못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일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우주의 여러 가지 이 상수들이 지금과 값이 좀 달랐다면 현재와 같은 우주가 아닐 거라고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의 속도가 지금 아까 이제 30만 초당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가는데 이 속도가 초당 100미터였다. 그럼 전혀 다른 우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형태의 우주랑 완전히 다르긴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값이어야 우리 우주가 될 것이다, 이런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설명이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만스러운 설명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고 저 뒤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네, 카메라는 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천문학 관심이 많아서 들었던 건데, 촉근이론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촉근이론은 진실이라는 책에서도 봤고,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들었던 생각이, 그럼 물론 맥스웰 방정식과 패러데이처럼 실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완벽한 방정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촉근이론을 예를 들어서 추상대수학으로 기술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학적으로만 검증을 했을 때 그렇게 수학적으로 완벽하다면 그것이 왜 실험적으로도 검증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결국엔 차원의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간을 공간과 같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면, 그냥 계산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그런 만약에 11차원이라고 친다면 그 차원들을 컴퓨터 상에 구현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수학, 대수학이라는 게 있고 기하학이 있는데, 기하학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 학문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촉근이론은 물리학이고 우리 우주에 있는 힘, 특히 중력을 기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험과 떨어져 살 수는 없겠죠. 다만 실험까지 갈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촉근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실험과는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많은 파생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른 분야에 넘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뭐 제 세대에서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촉근 이론도 물리학인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파트를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럼 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질문을 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 자연상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그 몇 가지 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리학이나 수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자연 그 기초학문이 발달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자연상수를 이렇게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정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은 새로운 상수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되면 그거에 동반되는 새로운 상수가 도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어떤 형식으로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돼야 되고 어떤 상수가 도입돼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처 질문을 하시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아시다시피 과학 외전 시간이 있습니다. 과학 외전은 강연자와 패널 단체 사진 촬영 후에 저희와 대화하듯이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두 분께 마지막 한 말씀씩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박성찬 교수님. 오늘 주제가 참 넓었지만 제일 큰 주제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양자역학을 잘 이해하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양자역학에 도달한 거죠. 이렇게 도달하면서 그 양자역학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는 양자역학이 더 발전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인류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어서 예, 이필진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너무 무리를 많이 해서요. 청중 여러분들도 무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중간에 잠깐 슬라이드에 나왔던 잔소리로서 다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과학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그냥 우리가 공부를 덜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현상 자체가 어렵고 그 현상을 기술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간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 한 반세기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연들, 뭐 이 강연뿐만이 아니라 들으시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개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더 공부해야지 요즘은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셔도 괜찮고요. 딱 들으신 만큼만 즐겁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가져가시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번 강연 시리즈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과 인류의 기원을 다루는 다섯 강연이 시작됩니다. 그중 첫 번째 다음 주에 펼쳐진 강연은 성균관대 윤환수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패널로는 인하대학교 조장천 교수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모더레이터 여성분이십니다. 그 성균관대 서미나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재단에서 6강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강연자를 찾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가 아주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니까 다음 주 6강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리즈 강연 기원 궁극의 질문들의 진행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매 강연 끝나면 많은 분들께서 이 감동적인 후기를 남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열정에 감화돼서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세였습니다. 아주 편안한 봄번 되시기 바랍니다.